자, 이번 시간은 610페이지 수송설비 파트 보도록 합니다. 자, 수송설비는 한 문제 정도 출제될 수 있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근의 흐름은 종합적으로 나오는 형태가 됩니다. 기본적인. 그러면 뭐 승강기 안전장치라든지 그리고 뭐 강기 법령 이런 부분을 통틀어서 내는 유형 형태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건상기는 엘리베이터를 구동해주는 장치들이 건상기죠. 움직이는 데 필요한 장치들을 우리가 건상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 건상기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전동기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제동기, 그 뭐 감속기나 또는 뭐 균형추 카운터웨이터나 로프 이런 것들이 건상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전동기는 직류하고 교류 전동기가 있죠. 그러면 전동기가 있는데 보통 그래서 페이지 611 페이지. 자, 교류하고 직류 엘리베이터 두 가지가 있죠. 교류 엘리베이터는 우리가 교류 전동기를 쓰는 거고 직류 엘리베이터 직류 전동기를 쓰죠. 그러면 이것은 11회 때 뭐 비교 형태는 이미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종합 문제의 지문이 나오는데 그럼 어느 부분을 우리가 학습해야지 효과적으로 앞으로 볼 수 있는가? 여기 속도 조정 개념입니다. 속도 조정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정확히 이해를 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통 교류 엘리베이터는 속도 임의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직류 엘리베이터는 속도를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속도의 제어적인 측면이죠. 속도를 갖다가 제어를 불가하죠. 교류는 이 속도 제어가 불가합니다. 그런데 직류 전동기의 경우는 직류 엘리베이터는 이제 전동이니까 속도를 갖다가 제어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자 이거죠. 전차나 우리가 있죠. 고속 이제 여러분 KTX 이런 것들이 직류를 쓰는 거예요. 그럼 출발할 때 속도를 제어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처음에 확 돌면요 어떻게 됩니까? 철로에 의해서 안 갑니다. 그냥 회전만 하고요. 기차가 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속도 제어가 가능해야 돼요. 요즘 직류가 속도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부하 변동이 안. 자, 부하 변동.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교류 엘리베이터하고 직류 엘리베이터가 있을 때, 자, 보통, 직류 엘리베이터는 자, 한 명이 타든 청원이 꽉 차든 속도가 일정하다는 게 속도 변동이 없다는 거예요. 많이 타냐 적게 타느냐 여기에 대한 속도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류 엘리베이터의 경우는 자 적게 탔을 때 한 명이 탔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정원이 꽉 찼을 때 속도 변동이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측면을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부하에 의한 속도 변동이 있는 것은 교류고요. 그런데 직류 엘리베이터는 한 명 타나 정원이 다 타나 속도 변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점을 우리가 주의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감속기는 기어식하고 기어레스식이죠. 보통 저속 엘리베이터는 기어식을 쓰지만 고속 엘리베이터는 기어레스 방식을 쓰죠. 감속기에서 기어레스 방식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윙기어, 기어 없이 전동기로 속도 조절해 주는 방식이 바로 기어레스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속 엘리베이터는 직류 쪽은 기어레스식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균형추 카운터레이터 균형추 자 균형추 카운터레이터는 건상기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반대편에 무게추를 설치하는 거죠. 쉽게 해봅니다. 엘리베이터가 상승할 때 반대편에 추가 내려오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균형추 카운터웨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건상기 부하를 줄여줘서 에너지 절약 목적, 전기 에너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우리가 된다는 측면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612페이지에서 안전장치들이 나옵니다. 자, 안전장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이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안전장치 중에, 이제 슬로다운 세제. 자, 최상층. 보통 최상층이나 치하층에 도달됐을 때,
이걸 최종 계층이라고 표현하죠. 최종 계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다시 작동되는 것이 바로 슬로우 다운 스위치, 뭐 종점 스위치라고도 하죠. 슬로우 다운 스위치, 스토핑 스위치라고 불리는 거죠. 종점 스위치. 그래서 이 스토핑 스위치, 이것이 작동해서 엘리베이터를 자동으로 정지를 시켜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정지가 안 됐을 때 대비해서 이제 리밋 스위치에 가동되지만, 2단으로 해서 파이널 리밋 스위치가 가동을 하는 거예요. 파이널 리밋 스위치는 보통 슬로우 다운 스위치가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멈춰줘야 되는데, 멈추지 못했을 때 2단으로 작동이 돼서, 그럼 보통 리밋 스위치가 먼저 작동하고 파이널 리밋 스위치가 작동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작동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가속에 대한 안전장치. 이 가속에 대한 안전장치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저것이 있죠. 그래서 먼저 1차적으로 초속기가 먼저 가동되죠. 속도 조절기인 초속기가 먼저 가동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거는 건상기 전원을 차단시켜서 기계실에서 제동을 거는 거죠. 브레이크로 제동 거는 것이 초속기예요. 초속기가 먼저 1차로 가동이 되고, 그 다음에 비상정지장치가 가동이 되는 거죠. 비상정지장치가. 그래서 이제 비상정지장치는 카 케이지에 설치됐죠. 승강기에 설치돼서 가이드 레일을 잡아서 정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초속기가 가동됐는데도 엘리베이터가 멈추지 않으면 로프가 절단됐다는 거죠. 추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비상정지장치가 가동하면서 레일을 잡아서 막 영하에 보면 불꽃 튀기는 거 있죠. 이것이 비상정지장치가 가동된다는 겁니다. 그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저거죠. 가속에 대한 안전장치는 이거죠. 기계적 안전장치에서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니까 이것은 기계적 안전장치에 속하는 겁니다. 이거는 기계적 안전장치에 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하고 관련된 것이 도화 스위치가 있고, 도화 스위치. 자, 도화 스위치하고 같이 작동되는 게 도화 인트로 장치, 뭐 스위치라고도 하고 또뭐 장치 이렇게 칭하죠. 그러면 도화 스위치는 보통 문이 이제 완전히 닫히지 않을 때 승강기를 정지시키는 거죠. 그래서 문이 완전히 조금 따나 열려있게 되면 승강기를 우리가 운전 불능 상태로 만드는 것이 도화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기적 안전장치예요. 정기적 안전장치로서 이제 문이 열렸을 때 가서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하철도 문이 열렸을 때 움직이면 안 되겠죠. 그런데 지하철은 센스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끼면 안 돼. 조심하십시오. 사람이나 이렇게 큰 것이 끼면 다시 열리죠. 그런데 옷이나 이런 넥타이 이런 게 이렇게 끼어 있다. 그러면 감지를 못 해요. 그러면 따라가는 거예요.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정기적 안전장치가 도화스위치입니다. 문이 열려 있을 때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운전을 못하도록 정지시키는 스위치가 도화스위치입니다. 근데 도화 인트로 장치는 이것은 기계적 안전장치예요. 기계적 안전장치가 됩니다. 안전장치로서 이것은 도화 인트로 장치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기계적 안전장치로 이제 밖에서 문이 열리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됩니다. 동시에 작동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밖에서 승강 문이 열려서는 안 되겠죠. 만약에 도화 인트로 장치가 고장이 나면요, 문이 열리겠죠. 그러면 추락사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도화 안전 스위치는 자꾸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 타다가 사람이나 물건이 이제 딱
접촉이 되면 문이 다시 열리도록 하는 것은 뭐다? 도어 안전 세치고에 혼돈하지 않도록 해두면 됩니다. 자, 그리고 612페이지 그 1번에 가부하 계정기는 가부하가 나오면 되죠. 가부하나 가전류로부터 전원을 차단해서 엘리베이터를 보호하는 것이 가전류, 가부하 계정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가부하나 가전류가 나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접촉기는 주회로 차단이 나와주면 돼. 주회로를 차단한다. 그래서 이제 뭐든 정전이나 저전압 이런 걸로 인해서 이런 고장 시 주회를 차단시켜주는 것이 주접촉기가 됩니다. 그리고 전자브레이크는 전동기 토크 손실이 생겼을 때 엘리베이터를 정지시키는 것이 전자브레이크죠. 그리고 밑에 15번의 완충기. 자, 완충기도 뭐 기계적 안전장치죠. 완충기. 이것도 기계적 안전장치에 속합니다. 자, 승강기가 추락을 하면서 승강로 바닥하고 충돌을 방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설치한 게 완충기입니다. 그래서 완충기는 유압식 개념이 있고 스프링식 개념의 두 가지 완충기가 있습니다. 간단히 기억해 두시고. 자, 그리고 우리가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614페이지 에스컬레이터는 너무 열심히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에스컬레이터는 10회 때 유일하게 지문 나는데 그게 올답이 돼서 간단히 님 알아두세요. 에스컬레이터는 엘리베이터보다 수송 인원이 많죠. 보통 엘리베이터는 시간당 400에서 500명의 수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에스컬레이터는 4,000에서 8,000명 정도를 수송할 수 있어요, 시간당. 4,000에서 8,000은 에스컬레이터의 이제 폭입니다. 너비 폭. 넓을수록 8,000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에스컬레이터는 단거리 대량 수송에 유리하죠. 엘리베이터는 장거리 소량 수송에 유리한 게 엘리베이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스컬레이터는 보통 너무 빠르면 안 되죠. 왜냐면 에스컬레이터는 누구나 사람이 직접 타야 되니까 노약자도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분당 30m 이하 속도가 되도록 설계해야 돼요. 그리고 경사도가 가파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30도 이하로 해주는 것이 기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15페이지 건축 법령상 이제 승강설비 규정에 대해서 나왔죠. 자, 승용 승강기는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6층 이상인 건축물에 승용 승강기 설치 의무를 부과해 놨습니다. 자, 기억하시고. 그런데 단 6층인 건물로서 자, 각 거실, 각 층의 거실 바닥 면적 300제곱 이내마다 직통 계단을 하나 이상 설치할 때는 예외 규정이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거죠. 6층 이상이 아니라 6층인 건물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층짜리 건물은 각 층의 거실 바닥 면적 300제곱 이내마다 직통 계단을 많이 둔 경우는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우리가 저 규정이죠. 그래서 이제 현재 거기 보시면 박스에 보시면 용도에 따라서 승용 승강기 설치 대수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승용 승강기 설치 대수가. 그러면 문화 및 집회 시설이나 판매 시설, 의료 시설이 가장 설치 대수가 많은 용도가 된다는 겁니다. 계산은 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문화 및 식물은 동물이죠. 요거하고 업무 시설, 숙박 시설, 위락. 그래서 업무 시설 가지고 언급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업무 시설하고 의료 시설하고 비교해서 낸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의료 시설이 설치돼서 쉽게 인간이 집중적으로 집중되는 데가 설치될 수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떨어지면 설치될 수가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점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특히 3번에 공동주택 나오죠. 공동주택이 바로 설치 대수 가장 적은 데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16페이지 보시면 비상용 승강기에 대해서 나오죠. 자, 비상용 승강기는 31마를 넘는 건축물에 의해서 성용 승강기 위에 추가로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 아파트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1, 2호 라인, 3, 4호 라인 한 대씩밖에 없죠. 그러면 그럼 30이 넘는데 우리 아파트가 십몇 층, 20층, 30인데 승강기 한 대밖에 없죠.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성용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 구조로 했기 때문에 한 대만 설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성용 승강기하고 비상용 승강기 이격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아파트 이격 시킬 때도 없죠. 1, 2호 라인 어디다 이격 시킵니까? 그래서 성용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 구조로 한 거예요. 그 경우는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는 예외 조건을 둔 겁니다. 그리고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구조가 나오죠. 그래서 이 법령이 최근에 자주 언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우리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해서 보시면 승강장,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은 자, 아파트로 치면 이거죠. 아파트로 치면 자, 여러분들 아파트에서 세대 현관문을 열고 나오시죠. 그러면 자,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기다리는 그 장소가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이 되는 거예요. 그 면적 적잖아요. 그러면 일반 빌딩이나 일반 건물은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통 승용 승강기를 이렇게 가시면 바로 보통으로 승강기를 바로 기다렸다 타는 부분이고요. 비상용 승강기는 이렇게 되시면 방화문을 열어야 돼요. 방화문을 열고 안에 공간이 있어요. 거기서 버튼 누르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승강장에 창문 줄이 있고 있죠. 이걸 제외하고 다른 부분은 기억에서는 항상 기억하실 것이 자, 바닥이나 벽은 내하 구조가 돼야 돼. 내하 구조. 하재에 장시간 견딜 수 있는 구조가 내하 구조죠. 그래서 벽이나 바닥이 내하 구조로 구획이 되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아파트 자 세대 현관문 나와가지고 이제 기다린 장소 밑에는 철근 공을 바닥판 아래 위험하죠. 옆에도 벽이에요, 지금. 그래서 내하 구조로 구획되어 있다는 점을 명심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승강장 내부로 연결할 때 이제 출입구를 세대 현관문 해놨죠. 그래서 세대 현관문이 갑종이잖아. 방화문은 갑종만 되는 게 갑종, 을종이 아니라 구조는 내하 구조, 방하 구조가 아니에요. 내하 구조로 구획되어야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디귿에 보시면 뭐 이거는 뭐 창이나 우리가 저거 배윤 설비 설치하라는 거고. 자, 여러분들 이겁니다. 창이나 배윤 설비 설치해야지 좋죠. 여러분들 연기 꽉꽉 막으면 안 되잖아요. 연기를 빨아내는 배윤 설비나 창을 설치해도 연기가 없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리얼에 보시면 저겁니다. 마감 재료에 벽이나 반자 마감은 리얼은 우리가 기억하시기 불연재해야 되죠. 불연. 그래서 난연재료 하면 안 됩니다. 불연재료. 불연재료하고 난연재료는 다르다 했습니다. 불에 타지 않는 재료가 불연재료예요.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는 난연재료의 개념이 됩니다. 그거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구분해 두시고. 자, 그리고 이제 미온 부분은 당연히 창문이 있거나 예비전에 조명 설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승강장은 자, 바닥 면적에 대해서 한 대당, 그래서 거기에서 의미하고 있는 것은 자, 그 비읍이죠. 비읍에서 기억하시고 한 대당 6제곱미터 변의 면적은 6제곱미터. 그래서 자주 언급이 되죠. 6제곱미터. 자, 그리고 시옷에 보시면 자, 승강장에서 자, 피난층 있는 승강장 출입구로부터 도로나 이런 공지까지 거리가 30m 이하가 돼야 되죠. 30m 이하.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현재 시험은 리얼하고 피옷 부분이 언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 나올 거예요. 내하 구조다. 갑종 방화문이다. 그리고 30제곱미터 이하가 돼야 된다. 아니, 30m 이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학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형에 비상용 승강기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돼요. 그래서 비상용 승강기 써놨습니다. 배우죠. 그러면 비상용 승강기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화재시, 자, 소방관들의 소화 활동에 이용되는 승강기가 바로 비상용 승강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화재가 발생하면 계단으로 피난을 가셔야 돼요. 승강기 탄다고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기본이 재난시는 항상 계단을 통해서 피난을 간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승강기 1인 기준은, 하중은 1인, 몇 인승인데 1인 기준은 75kg가 됩니다. 75kg. 옛날엔 65kg가 기준이었죠. 그래서 1인당 1인 기준이 75kg 개념이 된다는 사실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준 정리를 해 두세요. 그래서 승강설비는 이렇게 뭐 짧게 우리가 정리해 놓으시도 충분히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파트가 되니까 이거는 자주 요 위주로 해서 잘 정리를 해 주시고, 최근의 흐름이 종합적 패턴을 자꾸 내는 형태가 많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낼 수 있는 것은 안전장치예요. 안전장치는 개별적으로 이것이 무슨 스위치입니까? 이렇게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이번 시간에 짧게 여기서 마치고, 이번 과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19페이지는 다음, 여기 홈 네트워크 설비하고 전기 설비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